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비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과 동양생명이 생명손해보험 서비스 교차 판매를 위한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각 보험협회의 교차 판매 등록 및 위촉 과정을 간편화했습니다. SK케미칼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차이나 뷰티 엑스포 2024에 참가해서 순환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다양한 코 폴리에스터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은 이번 전시회에서 재생원료가 포함되거나 사용 후 페트로 재활용이 가능한 지속가능 플라스틱 소재를 전시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선박용 배기가스 처리 업체 스텍스 엔지니어링과 해양 배기가스 포집 제어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 자원국이 제정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시티에서 착수하는 사우디 최초의 오픈랜 사업 추진 단계 파트너사로 참여합니다. 오픈랜은 네트워크 장비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방형으로 구축하는 기술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5G와 6G 등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에서 올해 전기차 부품과 차량용 반도체 칩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율주행 관련 투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BGN이었습니다.